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으로 언제든지 나아가고자 했던 순간, 우리는 흔히 그 시간을 첫사랑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주님과의 만남에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이셨습니까? 오늘이십니까? 오늘이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은 아 옛날이야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제 연령대를 전후로 해서 청년의 시절에 정말 뜨겁고 정말 찬란하게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옹기장의 참 귀한 팀이 함께 예배를 섬겨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청년의 시절에 이 옹기장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은혜를 누렸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우리 호산나 인터그레이트 뮤직 있죠.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Give thanks라는 곡이죠. Don't win, don't can only. 이런 정말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 특별히 그 가운데도 나의 가는 길 주가 아시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I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신다라는 찬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너무나 이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찬양도 있었고요. 또 이 원레이션스 찬양을 통해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경배할 찬양에 정말 열을 올리셨던 그런 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입사한 가운데 정말 뜨겁게 따라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들 아마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히 우리 옹기장의 선교팀이 함께 예배 섬기게 되는데요. 이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셨던 주님의 첫사랑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대상은 바로 유대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 대부분처럼 정말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서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표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걷어가시는 환한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경험해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짧은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주인의 종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 또한 경험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그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직접 아뢰올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인의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인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주인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갔다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절대로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고난의 큰 싸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전날에 큰 고난의 싸움이라고 할 때 큰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심각할 정도의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우리 가운데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3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두려움거리가 되고 복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비방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의 구경거리가 된 자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어디든지 어디 가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든지 부르든지 거기에는 큰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첫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보통 무거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갔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속한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사업들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게 돼서 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친했다는 가족과 가장 친했던 친구들, 그 모든 자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관계들이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제하는 이들은 같은 처지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게 되는 같은 성도들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것에서 단절되고 평범하던 일상이 환난의 연속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큰 고난을 견디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 큰 고난이 올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가 아닙니다. 병아리 신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심령의 평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오직 감격적으로 경험했던 자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단절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들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했습니다. 육신의 소유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에 속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뜨거웠고 정말 찬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이들 또한 똑같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에서 열광하고 감격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빨아서 나비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과 똑같은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었는지요. 여러분, 시약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내용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이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할 정도로 그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감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유대계 지도자들은 불평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말을 힘을 주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소리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주위에 널려져 있는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라.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시는 순간에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졌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숨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침을 받고 많은 혼란이 오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배교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3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함으로 상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정한 때 지체하지 않고 오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많아서 햇빛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인생 뭐 있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고 내 스스로 되뇌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께 다 있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외침의 그 놀라운 시간들 감격을 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이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옹기장이 우리 선교팀의 찬양이 이어지겠는데요. 그들의 간증과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그 첫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을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